지금 지난 시간에 깜짝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흐름으로 갔냐면,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내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본문 삼피세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거 보십시오. 우리 중학교 3학년 아가들아. 네. 어디 쪽이요? 본문 4 피시면 돼요. 4요? 카메라 꺼지고 나서 보자.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파라코에 관련된 얘기고, 파라코와 그의 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절정까지 치달았지 지금. 이 파라코 행세를, 그러니까 파라코라고 불리는 이 선비가, 이 사람이, 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딸의 뭐까지 가져갔어? 그렇지, 혼수까지 챙겨가 버린 거야. 맞지? 즉, 이 딸과 이 파라코는 지금 어떤 거야? 갈등이 지금 최고조인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갔지? 본문 내용 이해 갔죠? 맞지? 자, 그러면서 가보자고.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We have no choice야. 우리는 have no 없어. 선택권이 없어. 우린 선택권이 없습니다. You have to.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얘기하니? 자, 너는 뭐뭐 해야만 할 거냐면 take your aunt's old chest야. 자, 너의 aunt니까 뭐야? 이모, 숙모, 큰엄마 뭐 이렇게 되겠지? 이모, 숙모. 자, 이모, 숙모, 큰엄마의 낡은 장롱을 가지고 가야만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는 지금 미래 시제 쓰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래 시제 쓰여 있는 것만 체크를 잘 해주세요. 미래 시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따옴표 안에 있는 건 현재 시제로 쓴다고 얘기했었지? 이해가지?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서 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짜증나겠어. 아람이 시집가는 그지? 아람이 시집가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 어쨌든 가는, 아니 가는데, 시집가는데 아람이 혼수를 내가 들고 튀었어. 선생님이요? 그렇게 됐다 치자. 내가 들고 튀었어.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무슨 말인지 얘가? 뭐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How embracing이 나와. 자, embracing 하면 무슨 뜻이니? 위험한. 당황스러운. 그렇지, 난처한, 당황스러운 그런 뜻이지. 형태 주의하세요. 카메라만 꺼져봐. 또 면담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무슨 문이라고 써놔? 무슨 문? 무슨 문? 감탄문. 그렇지, 감탄문. 감탄문. 어떤 형태를 쓴 거야? How? 형용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는 게 how 감탄문인데 지금 주어 동사 생략돼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여기 입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For the family, 그 가족에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가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당황스러운이란 보다는 조금 부끄러운이라는 뜻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두 개 따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뒤를 보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would whisper, whisper 무슨 뜻이야? 속삭이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속삭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지금 굉장히 창피한 거지. 여기까지 가니? 자, 사람들이 속삭이곤 했습니다. Behind 어디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지.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어떤 소문이 나버리면 다 돌아버리니까,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게 다 들리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뒤에서 누가 욕하고 막 그러면 아,
들리니까 짜증나고 막 그렇겠죠. Since the first day of marriage, 자, 뭐 이후로지? 이때 since는 뭐뭐 이후로가 될 거야, 그치? 뭐 이후로? 첫 번째 날 이후로. 뭐의 첫 번째 날 이후로? 결혼의 첫 번째 날 이후로. Marriage는 명사다, 알겠지? 명사로서 결혼 이란 뜻이고, 결혼 첫 번째 날 이후로, 첫날 밤 이후로. Right? 3. 어디에서? 나의 남편의 집에서의 삶 자체가 had been difficult, 어려웠어 for me, 나에게는. 여기는 지금 별표 치시고 무슨 시제 썼어?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라는 거에 주목하시고, 여기는 대과거로서 과거 완료를 쓴 게 아니지. 여기까지 갔어? 여기서는 뭐라는 의미로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계속의 의미로 과거 완료의 의미를 쓴 거지. 결혼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시대적인 걸 한번 생각해봐.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아무래도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게다가 혼수까지도 새 걸로 해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여자가 지금, 그치?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해가지? 좋아. 그러면서 헤드빈 반드시 체크해 놓고요. 자, 이제 본문 5로 넘어갑니다. 본문 5의 제목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본문 5의 제목머니 The Secret of My Father. 반드시 제목은 외워두시고요. 시크릿 하면 무슨 뜻이지? 뭔 뜻이요? 뭔 뜻이냐고. 왜요? 응. 내가 누구 보고, 내가 사팔떼기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면 심각하게 눈이 돌아간 거지. 뭐야? 그렇지, 비밀. 자, 비밀. 자, 아버지의 비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나의 친한 친구인 너의 아버지는 점점점 이라면서 말끝을 흐리고 있고요. My father's friend continued his story. 나의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continue 계속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었니? 오케이.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써볼게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이제 장성중은 장성고등학교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냥 써놓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랑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friend of my father'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해? 죽어? 이따가? 어. 자, 그러면 이걸 쓴 이유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렇게 써놓기만 하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중소유격이라는 표현이야. 이중소유격이라는 표현이야. 아, 목이 아프니까 발음이 안 되네. 이중소유격이라는 표현이야. 고등학교 가면 자주 볼 겁니다. 이중소유격이라는 표현은. 왜 얘가 이중소유격이냐면 My father's도 소유격이지? 맞지? 여기 오브도 뭘 나타내니? 소유격을 나타내지? 소유격이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를 이중소유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중소유격은 어떨 때 쓰냐면 친구 입장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친구고, 나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서로 친구인, 양쪽 모두 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때 이중소유격을 씁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적어만 두세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 친구분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이 최고조된 상황에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서 가보자. He was not, 그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Father, 아버지는 was not, 아니야. 갬블러, 도박꾼이 아니에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sent, 보냅니다. The family money야, 가족의 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Independence fighters,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 있는? 만주에 있는.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잘렸네. 많이 잘렸어. 좀 줄게. 많이 줄여야겠네. 이 정도 돼도 불편한 건 없어 보는데.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본문 5에 와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만주라는 단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sent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지. 적으세요.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밑에 쓰면 보일까? 색깔을 바꿔줄까? 색깔을? 오케이, 색깔을 바꿔줄게. 자, 이렇게 쓰면 돼. 센트 인디펜던스 파이터스 인 만주리아 그 다음 더 패밀리 머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됐니? 얘는 몇 형식이야? 3형식. 얘는 4형식. 얘는 4형식. 얘는 몇 형식이야? 4형식. 그렇지. 얘는 3형식. 좋습니다. 얘는 3형식. 그러면 4형식이 3형식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전치사는 뭐야? 2.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비밀 반전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독립운동가한테 뭘 준 사람이야? 얘게 뭘 준 사람이니? 돈. 그렇지, 돈을 준 사람이지. 돈을 뭐해 준 사람이야? 지원해 준 사람이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봅니다. He made himself야. 그는 만들었어. 그 스스로를 뭐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도박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쫙 쳐보실게요.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무서워서 수업을 하겠니? 응? 자, 봐봐. 기부싼 거야? 반기부싼 거야? 반기. 뭐 하다가 넘어졌어, 계단에서? 그냥? 지원이 얘기로 지원이가 바로 쳤다는데? 비슷해? 자, 봐봐. 무슨 설명할 거냐면 제기대명사 설명할 거야. 제기대명사 설명할 거야. 다 필요 없고 제기대명사가 뭐야? 이거 니네 지난번 시험법이 아니었냐? 제기대명사? 맞지?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줄 거야? 제기대명사 뭐냐고. 스스로. 셀프. 셀프? 물은 셀프입니다. 그지? 맞지? 물은 셀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물은 너 스스로 가져다 먹으세요. 그치?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머리 무슨 뜻을 가진 거야?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의미의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맞지? 그치? 두 번째. 제귀 제자 무슨 제자랬어?
그렇지. 다시 귀자 무슨 돌아온 아이고 씨 귀자 무슨 귀자라고 했어. 돌아올 뒤 다시 돌아올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주어가 이 목적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여기가 히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힘이고 여기까지 해갔어? 요 얘랑 서로 어떤 놈일 때? 같은 놈일 때. 그럼 얘는 힘으로 쓰면 안 되지. 어떻게 써?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제기대명사거든요. 여기까지 갔니? 여기까지 갔어? 옛날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어. 너네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나? 자, 그럼 뭐가 어법적으로 맞는지 여러분들 판단해봐. 제기대명사가 이런 뜻인 건 지금 알았지, 그지? 오케이? 무슨 일 있어? 서훈아, 오늘? 아무 일 없었어? 왜 이렇게 다들 저기야? 야,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누가 그랬어? 내가 다 때려줄게. 나야? 네 표정이 난데? 야,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나야? 난 너 아무것도 나 수업밖에 안 했는데요 지금? 아이고 너네 넌 뒤졌어 오늘. 아 더워 지금. 아 더워서 그랬어? 에어컨 틀어줘? 나 감기인데? 나 감기인데 에어컨 틀어야겠어? 그치? 아니 틀어야 될 거야. 너는 뒤졌어. 너 진짜 뒤졌어. 아니, 아까 춥다며. 아까 내가 이거 할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추운데 이지랄 아이고 이랬잖아. 아니 더워가지고 너는 뒤졌어. 좀더 봐봐. 좀부터 틀어줄게. 잘 봐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옛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뭔 질문을 할 거냐면 둘 중에 뭐가 맞아? 자, 지원이부터 뭐? 1번, 2번. 1번 손. 2번 손. 안 든 사람 뭐야? 11명 있는데 지금 3명 들었어. 자, 1번 손. 1번 손. 2번 손. 중립은 뭔데? 비무장지대야? 뭐야? 정답은? 둘 다. 정답은 둘 다. 왜 그러냐면, 잘 봐. 글 속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장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 그러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얘가 돼야 돼. 그녀가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니까? 자기 스스로니까. 근데 그 글의 등장인물이 둘이야. 이때 당시에 글의 등장인물은 둘이었어. 딸과 엄마야. 근데 딸이 엄마를 거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 이해가? 얘가 그러면 여기 딸하고 여기 허는 엄마지. 두 개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야. 뭔 얘기인지 얘가? 제기대명사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갔지? 이거는 고등용이고 이건 나중에 고등부 가서 판단하셔야 될 용이고 이런 건 고등부 가면 판단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겠지? 자, 그 다음 잘 봐봐. 이제 다시 내신으로 돌아와서 잘 봐.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잘 봐봐.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아이고 씨, 오늘 왜 자꾸 정답을 적어주지? 자, 제기대명사에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용법이 첫 번째 무슨 용법이 있었어? 제기용법이 있었어. 두 번째는 무슨 용법이 있었어? 강조. 무슨 용법? 그렇지, 강조용법이 있었어. 이상하다. 타부자 가르쳐준 느낌이지. 어쨌든 강조용법이 있어. 자,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의 차이점은 뭐냐?
생략. 그렇지, 생략. 재기용법은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강조용법은 생략해도 돼. 이거야, 이 차이점이야. 여기까지 갔어. 잘 봐봐. She, so, herself에서 얘 생략할 수 있냐? 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뭘 보고 있는데? 그치? 모르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가씨? 이거 없는데. 얘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생각 못해. 이게 재기용법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썼어. She, herself, saw, him. 이렇게 썼어. 그럼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지. 그녀 스스로가. 이때 herself 있어도 돼, 없어도 돼. 그렇지, 없어도 되지. 없어도 돼. 이런 걸 강조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신나게 설명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지. 왜? 그치. 그는 만들었어. 누구를? 모르잖아. 있어야 돼. 힘셀프 꼭 있어야 돼. 목적으로 쓰여있다. 여기까지 해갔지? 그치? 자, 여기 잠깐 틀어줄게요. 추우면 또 심어야 어떻게 해? 심어.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그 다음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치라고 한 이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 나온다잉. 별표 몇 개 쳐놔.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문장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make 목적어야. 그리고 그 스스로가 look이지.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게 그야. 그럼 얘 look 자리가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야. 맞아? 목적격 보호 자리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뭐 썼어? 원형 부정사 썼지. 그럼 이때 make가 무슨 동사야? 자, 무슨 동사야? 사용. 그렇지, 사용 동사지. 여기까지가 오케이. 얘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 문제 나온다. 반드시. 그리고 내용 일치적으로 한번 살펴봐봐. 아빠는 진짜 도박꾼이다. 아니지? 아빠가 진짜 도박꾼이나 도박에서 딴 돈을 보냈다. 맞아? 아니라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이따 봐.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이따 어루만져 줄게. 내가. 자, 아이고. 무슨 뜻이? 너 계속 곡소리 할래? 너도 어루만져 줄게.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는 가족과 국가가 있을 때 지금 글 내가 쓰는 순서를 보세요. 내가 뭐부터 썼니? 가족부터 썼지. 가족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때 나는 이게 먼저거든. 근데 대부분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보면 이거보다 이게 뭐 저 가족보다는 국가가 먼저이셨던 것 같아. 그만큼 이제 애국심이 강하신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주의야. 국가는 없어도 내 가족만 있으면 되게 이런 주의인데 어, 이거 되게 위험하네. 나 미국인들 수도 있을까? 아니에요. 친일 행동은 안 했을 겁니다. 제 성격에 친일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친일 행동 뭐라고? 자, 친일행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선이고 이게 나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대단하죠. 가족 희생한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데 내가 그 실제 가족이었다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가족이었다면. 어린 나이에 가족이었다면. 자, 그럼 봐봐. 그는 만들었어. 그 스스로를 너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갬블러 도박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자, to keep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될 겁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자, 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From the Japanese officer 얘기하니까 뭐야? 자, 어디로부터 해? 누구로부터? 자, 일본의 관리자들로부터 그의 비밀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오피스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관리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웃긴 거죠.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무슨 권리로? 아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결정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관념이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식민지화 시켜서 자기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제국주의잖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잘못이 없죠.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은 잘못이 없죠. 정치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현재 일본인들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못 참죠. 6.12는 못 참죠.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되죠. 6.12가 뭐야?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쓰던 깃발이에요. 뭐야? 빨간색 원에다가 빨간색으로 쭉쭉쭉 그어져 있는 거 있지? 이 6.12는 6.12.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서 보자. 이 문장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독립운동가에 돈을 지원했고요. 도박꾼인 척을 한 겁니다. 도박사인 척을 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실제로 파라코다 아니다? 파라코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문 무장이 좋네. 자, 그러면서 보자. At first야. At first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연결사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체크해주세요. 연결사. 괜찮아요. 가끔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녁 10시쯤 10시에 퇴근 준비하고 있으면 술 취하시는 분들도 떠들고 그렇습니다. 자, 잘 봐. At first는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이야. 조심해. 뭘 조심해? For the first time은 여자친구 생겼나 보다. 자, for the first time은 무슨 뜻이야? 자, at first는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최초. 두 개 뜻이 달라요. first 들어갔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니? 그렇지. 얘는 마침내라는 뜻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야.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마침내, 최소한. 가, 얘랑 달라요. 제가 왜 썼는지 이해 가셨어요? 제가 왜 썼는지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지? 오케이. 자, 처음에는 나는 확신하지 못했어. If 이때 if 무슨 뜻이야? 꼭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고, 두 번째 뭐랑 같아? 웨더하고 같고, 세 번째 뭐랑 같아? If he was telling the truth or not 하고 갔고, 맞지? If or not 안 되고 정리하란 말이야. 빨리 펜 들고 정리하지. 빨리 펜 들고 정리하지. 네. 악용 써, 승철아. 안경.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8시에 끝나요? 아니지? 8시 반에 끝나지? 깜짝 놀랐네. 총 꺾었어. 자, 뭐.
그래도 다행이다. 씻을 수는 있어서. 너 통깁스 했으면 잠정 좀 휴연철 했어야 되는데. 농담이야, 농담. 자, 만약에 그가 어스텔링 말하고 있는 거라면 진실을. 아까 클라우드 미안.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러면서 but afterward 이렇게 나옵니다. 자, afterward 하면 그냥 단순히 그 이후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at first와 afterward 괄호로 묶어서 연결시켜 놓으세요. 연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즉 at first 이렇게 묶고 afterward 이렇게 묶고 두 개 같이 이렇게 묶어두세요. 연결사라고. 연결사라고 묶어두세요. 이렇게 묶어두시고 하지만 그 이후에 영국 성적 반갑고 오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성적 봐줘. 싫어? 버렸다고? 안 갖고 오면 엄마 전화 안 가? 어머니가 아 버릴 수도 있죠 이러시면 되게 웃기겠다 그치? 애가 버릴 수도 있는 건 선생님 참 그러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 되게 웃기겠다 그치? 원래는 다 걷어야 되는데 나는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말 전과목을 공개하기 싫다 라면 영어만이라도 찍어서 와. 내가 원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적어도 니들 영어 선생인데? 아 우구 봐봐 목소리 봐 울려고 하잖아 지금. 박수를 쳐? 언니 지혜가? 야 잘 봐봐 영우가 나한테 95점이라고 얘기했는데 59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농담이야. 알지? 그치? 알죠? 너 죽을 수 있잖아. 자, 그게? 그래서 얘가 왜 도대체 59점인데 95로 거짓말을 쳤을까를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59점이면 뭐가 문제일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막힌 실수한 거는요? 그거는 뉴스탑에 이따 얘기해줘. 막힌 실수는 진짜로 중학교 때니까 그냥 괜찮지 고등학교 때면 거의 자살 각이야. 조금 미쳤더라. 아이고. 이렇게 알았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내가 반드시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걷는 건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보고선 내가 아이고 이 병신아가 아니라 나는 성적 가지고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공부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안하고 하고의 관념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나는 그거랑 여러분들의 인성하고 연결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거하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 뿐이니까 부담 갖고 가지고 오지 않아. 부담 갖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뭔 소리를 자꾸 하는 거니. 감기 걸려가지고 따라해. 지랄도 풍년이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그때 이후로 나는 find out 발견해냈습니다. 뭘 여기서 발견해냈다라기보다는 알아차렸다라고 해서 realized가 되겠지. realized가 되겠지. 자, 나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뭐에 대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뒤에 나오지? 아이디얼라이즈도 나오지. 그치? 나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헤드빈 뭐였다라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about him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갔니? 됐죠? 자 여기도 무슨 시제 쓰였어? 과거? 완료 시제 쓰였고 이때 과거 완료는 대과거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왜? 목적어절 접속사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때 that은 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위치로 바꿀 수 없고 와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만 잘 체크해 두십시오. 알겠니? 됐지?
좋아. 자, 그러면서 ever since that moment야. ever since 그때 이후로, 그 순간 이후로. 그럼 그 순간이 뭘 얘기하는 거니?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이후로, 이렇게 되겠지. 그 순간 이후로 I have been proud야.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겠지. 실컷 과거 완료 나오다가 여기는 have야. had가 아닌 거지. 이해가? 자, 나는 have been proud, 자랑스러워 했답니다. to be 된 것이. 뭐가 된 거? 딸이 된 것이. 뭐의 딸? 파라코의 딸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야. 어떤 파라코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후는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뒤에 동사부터 튀어나오니까 이때 관격이 뭐야?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이때 관계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될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갔어?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할 거, 여기 무슨 시제 쓰였어? 과거 완료 시제 쓰인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는 있다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어휘. 아마 여러분들 내가 수업할 때 그냥 내신만 딱딱딱 찍고 넘어가지라는 생각 할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알겠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수업 때 이건 내신용이야, 아니야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자, 디보트가 있고요. 그 다음 데디케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 전부 다, 그 다음 커미트가 있죠. 이거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전부 세 개 싸잡아서 외워보세요. 이걸 못 감기라고 해야 돼? 뭐가 뭐 코 그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아픈 건 무슨 감기인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뭐 물어보면 맨날 화내는 것 같아, 황선아. 네? 맨날 너한테 막 화내는 것 같아? 야, 누가 보면 맨날 너만 잡아도 족치는 줄 알겠네. 자, 그럼 봐봐. 파라코인데, 파라코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졌는데, 어떤 파라코냐면 헌신해 왔던 파라코야. 그의 인생을 to, 전치사 dedicate는 to를 씁니다. 어디 어디에 할 때 to를 써요. 어디에 헌신한 사람?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갔지?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마무리 짓고요. 자, 지금부터 쉬세요. 잠깐 쉬세요.